양은 생강을 넣은 물엿을 묻혀서 맛을 더욱 담백하게 잡아주는데요. 물엿을 묻힌 유과 바탕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유과에서 빠질 수 없는 이곳! 티밥 속으로 퐁덩 담가주면 달인표 유과 완성입니다. 육아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애기 아빠가 처음에 굽는 거 보고 신기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구워질까 해. 그래서 지금 배웠을 때 얼마나 혼났다고요. 저도 이거 잘 못 구우니까 이걸 방법을 모르니까. 시집 와서 육아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는 고경순 달인.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드러운 식감을 좌지우지하는 육아 바탕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흘린 눈물도 수없이 많답니다. 그렇게 20년, 이제는 육아 바탕 굽기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 대나무 작대기로 부풀러 오르는 반죽을 순식간에 눌러주고 반죽을 당겨서 크기를 크게 키우는 달인. 그냥 들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뭐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게 없으면 육아를 못 굽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늘 신경을 곤두세워 만들어야 한다는 육아 바탕. 사실 이 구운 육아의 원조는 바로 달인의 시어머니라. 불에 굽는 거는 저 처음 봤어요. 예. 신기한 것 같아요. 신년에서부터 구운 것을 보고 배웠어요. 구우니까 더 맛있더라고. 또 육아가 두껍게 나오고. 예. 그렇다면 어떤 반죽이든 굽기만 하면 두껍고 맛있게 완성되는 걸까요? 일반 밀가루 반죽으로 육아를 구워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 육아 반죽처럼 부풀어 오르고 할까요? 막? 구워만 구워봐서 이게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네. 화덕 위에 밀가루 반죽을 올려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잘 구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화덕 위에 올려놔도 부풀어 오르기는커녕 처음의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뒤도 잘 익혀버리고 조심스레 뒤집어보는데 이거면이나 아이고 이 사정없이 찢어지고 마는 밀가루 반죽. 그렇다면 기름 속에 넣어둔 기름 육아 반죽은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레 화덕에 올려놓는 달인. 이번에는 밀가루 반죽과는 좀 다를까요? 화덕에 기름 육아 반죽을 올리고 대나무 작대기로 육아 바탕을 굽기 시작하는데요. 안으로 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평을 잡아주며 굽는 달인의 손놀림. 밀가루 반죽처럼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역시 많이 부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돼지 껍데기 같은 육아 바탕의 비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벗겨보겠습니다. 육아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맵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찹쌀만 100% 준비해서 물에 불리고 8시간 정도 담가두면 그때 이제 같이 섞어서 방아 찌면 돼요. 찹쌀을 빻는 일도 엄격한 달인의 손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한번 빠진 찹쌀에 메주콩을 넣는 이유는 찹쌀과 콩을 비슷한 입자로 빠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총 3번 빠져서 완성된 찹쌀가루를 가마솥에 넣어서 1시간을 쪄주게 됩니다. 이때 불 조절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합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고 적당히 뜸을 들이고 나면은 떡으로 먹어도 손색없는 반죽이 완성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아 바탕을 만들어낼 텐데요. 매끈하고 탄력있는 모습이 오늘 반죽은 이미 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마지막까지 반죽이 식지 않게 대야로 덮어놓고 조금 떼어낸 반죽을 밀대로 최대한 얇게 밀어줍니다. 이때 전분 가루는 반죽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잘 밀어진 반죽을 똑같은 크기로 뚝뚝 잘라내면 일명 돼지 껍데기 모양의 육아 바탕이 완성됐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육아 많이들 먹잖아요. 네. 또 이렇게까지 손이 많이 간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조금도. 일일이 수작업을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해도 안 해요. 배우러 왔다가 한 일주일간 있다가 가서 보면은 안 해요. 이제 힘들어서. 반죽이 잘 마르도록 판에 넓게 펼쳐 놓아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육아 반죽 이제 구워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반죽이 구워지기 위해선 꼭 거쳐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요. 수많은 반죽들을 들고 부부 달인이 들어간 곳은 이곳의 육아 맛을 결정하는 건조 숙성실. 그런데 다른 건조 숙성실과는 다르게 바람 한 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은 이 연탄불을 이용해서 반죽을 숙성시키는데요. 뜨끈한 열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반죽의 속까지 은근하게 익혀줍니다. 기계는 이제 바람으로 밑에서부터 말리고 이것은 이제 불로 위에서부터 말리니까 육아가 더 잘 구워지더라고요. 육아는 어떻게 건조시키냐에 따라서 육아가 잘 구워지고 또 안 구워지고 그래요. 전부. 이렇게 해서 얼마나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한 3시간 정도 해서 빼기 시작해요. 3시간? 네.
반죽을 건조 숙성시키는 데만도 무려 3시간. 그 사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건조 숙성실의 문을 꽉 닫아놓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유...